할렐루야. 좌우로 인사 좀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합시다. 새벽 잘 깨우고 계시죠? 인사 좀 하세요. 아이고, 부담스럽게. 부담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은 잠시 중단했던 교회론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중심으로 보겠는데요. 항상 어떤 본문이 채택이 되면 그 책이 갖는 배경을 아는 것이 본문 이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론이 좀 가더라도 우리가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던 판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두 가지로 유명하죠. 첫째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두 번째는 황제를 숭상하는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아주 컸어요. 어떤 유행어가 있었는가 하면 에베소에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마라. 이 돈이 굉장히 흥청망청하게 흘러다녔던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각종 인종이 종합적으로 모여 살던 곳이다 보니까 수용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렇게 배타적이지도 않고 그런 도시적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특별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 숭배를 하는 신전과 아데미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기둥이 100개가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 박물관이에요, 이 도시 자체가. 그래서 그 신전 안에서 각종 신학의 이론을 만들어서 성전의 창기들을 동원해 온갖 음란한 행위와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들이 죄의식 없이 벌어지고 진행되곤 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돈이 흘러다니고 인파가 많다 보니까 각종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철학자들이 들어와서, 그 당시 거짓 교사나 철학자들은 일정한 셀러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강연을 할 때 누가 얼마나 많은 인파를, 군중과 청중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돌아오는 대가가 비례로 정해집니다. 당연히 뭐가 발전했겠어요? 수사력이 발전합니다. 화법.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이 수사력이 발전을 했어요. 수사학이라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쪽에 각요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오류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재미있어야 되고 퍼니즘에 빠져 있죠. 설교조차도 그런 아류의 한 지류로 전락하는 불행한 세태를 우리가 뜨문뜨문 만납니다.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순종을 하고 섬기던 모든 우상의 삶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죠. 아, 이게 잘못이었구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삶의 주제가 되시고 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하게 각종 우상 노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형성되어졌던 경제 단위가 점점 매출이 떨어지고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인 불이익이 도시 전체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가만뒀겠어요?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린치를 당하는 그런 큰 곤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실 쫓겨나요. 이때 사도 바울이 해변가에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자막으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을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은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게 떠나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얘기합니다. 다음 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기 29절에 보시면 자막을 돌려주세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겠다. 양떼를 해치겠다 그 말이에요. 실제 에베소 지역과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니골라당이라는 이단들이 들어왔죠. 니콜이라는 말은 전명하다, 라, 백성. 백성을 전명하다 그 뜻이에요. 이건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이런 이상한 그 영지주의자적 이론을 가지고 백성들을 혼미시켰던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자,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네. 이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한 절만 더 읽습니다.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보시면 32절을 보시면 바울이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무엇에 부탁합니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요.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제도나 어떤 사람에게 교회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배경 때문에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아주 중요한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어요. 이런 거짓 교사들을 전부 드러냈습니다. 전부 조사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건 비진리다. 다 드러냈어요. 그 행위를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칭찬을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계시록 2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르시되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네,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강점이고 장점이었어요. 거짓 것들을 다 드러낸 겁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렇게 진리 아닌 것을 드러내고 거짓 것을 드러내는데 열심을 냈단 말이에요. 무슨 교회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데 4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괴물 잡으려다가 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진리 진리 하다가 진실 진실 하다가 뭐가 됐다는 얘기일까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사랑의 가치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전부 18은 소위 말씀의 칼만 휘두르는 검객들이, 자객들이 난무하기 시작한 거예요. 차가운 진리만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옥중에서 듣고 본 거예요. 그래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교회론적 차원에서 쭉 써내려가다가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심정인지 아느냐 하고 오늘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상황에 빠져버린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를 오늘 우리가 보는 겁니다. 14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어떻게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앞을 보십시다. 이런 동작을 왜 묘사했을까요?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서서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편적인 기도의 행동이 우리 사복음서에도 만나지만 서서 기도합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여기서 일부러 유대인이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만큼 지금 진리를 사수하여 거짓을 드러내다가 그만 교회가 전체적으로 사랑을 놓쳐버린 이 가장 심각한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 절실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것은 지금 기도의 대상이 된, 제목이 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절절한 마음을 이런 태도로 담아내고 있던 거죠. 자, 그러면 그가 그렇게 무릎을 꿇고까지 간절한 심정을 담아 기도했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앞을 볼까요? 뭐 문장이 좀 길어서 이게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지 초점이 있는지 금방 눈에 띄기가 쉽지 않아요. 요지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누구의 속사람? 에베소 지역의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속사람이 있다는 말은 반대로 무슨 사람도 있다는 얘기일까요? 겉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속사람과 겉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는 창조될 때 두 단계를 거치죠. 제일 먼저 흙으로 빚어졌어요. 겉사람은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누구의 생기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인간은 뭐가 됩니까? 그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가 아담을 통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을 통해 들어와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그 안에서 타락하게 됩니다. 우린 아담 안에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다 타락을 해요. 그래서 그만 하나님의 형상에 문제가 생겼어요. 병이 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구속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수식어가 하나 있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16절을 다시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된다는 얘기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인가 살폈죠?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 대화 속에 진리의 목이 말라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판단할 때 완전히 육의 사람이에요. 성경을 알고 있고 성경을 심지어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육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라는 개념보다는 위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상태는 철저히 아직 겉사람이고 육의 사람이었어요. 그럼 속사람은 어떤 상태냐? 우리 속에 성령의 은혜로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띄워주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속사람이 나오죠? 내 속사람으로는 누구의 법을 즐거워합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진리가 옳고 그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부분이 우리의 갈등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속에 생명의 법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은, 네 속사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육의 몸을 갖고 있어요. 겉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존재는 옛 죄에 훨씬 기반을 두고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양자가 뭘 일으킵니까?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켜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는 매번 어디에 끌려갑니까? 이 죄의 법에 훨씬 강렬한 매력을 느끼고 끌려다닙니다. 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로는 이길 실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볼까요? 오호라 탄식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양자 속에 있는 우리 존재 누가 개입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개입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살펴보진 않겠지만 큰 주제가 뭐냐 하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은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누가 오신다고 돼 있어요. 성령님이 오신다. 우리 속사람은 항상 누구의 컨트롤 아래 있어야 됩니까? 성령님의 컨트롤 아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는 지배 개념이에요.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에 너희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맡겨라.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뭘 연단해야 됩니까? 우리 속사람을 연단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아니 그 후에 이 성경의 독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그 속사람은 내가 의지적으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철저한 도움 없이는 안 됩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 성경을 깨닫거나 어떤 삶의 모든 총체적인 문제를 항상 누구께 구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나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셔서 모든 죄악의 덫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성령께 우리의 일상을 맡기는 간절한 기도가 매일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뭘 기도하는가 보십시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이 17절에는 두 가지 제목이 함께 묶여져 있어요. 첫째는, 두 번째 어떤 기도 제목인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어떻게 계시게 하옵시며.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시게. 자, 여기 계신다라는 말은 성경의 어느 구절과 비교를 좀 할 수 있어야 되냐면 2장 19절을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9절. 앞으로 한 장 넘기면 돼요. 19절. 우리 오늘 찬양을 불러주신 찬양대만 19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찬양대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여기 보시면 두 가지 표현이 나와 있죠. 외인, 나그네. 자, 앞을 보세요. 외인과 나그네라는 표현은 어떤 스타일을 얘기합니까? 그 공통점이 뭐예요? 외인, 나그네. 임시적이라는 거죠. 언젠가는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이 계신다는 말은 영원한 거주를 얘기합니다. 임시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표정들이 시큰둥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행동 여부에 따라서 떠나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조금 빠끔하면 다시 오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일방적이고 일관된 분이세요. 우리가 질퍽거리고 넘어져 있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잘 되는 현장에서도, 우리가 삐쳐 있는 현장에서도 항상 그분은 내 곁에 계세요. 그 말이 여기 계시며, 이제 그분은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누가 보증하시냐면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기초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집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어요. 그 이야기는 집 짓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기초에 관한 주제입니다. 어떻게 집을 짓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집을 짓느냐입니다. 나중에 이 양자는 어디서 판가름이 납니까?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자 모래 위에 지었던 집은 싹 허물어졌어요. 그런데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집을 잘 짓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기초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어느 기초에 두 발을 딛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쌓고 이어나가고 하면 할수록 계속 확인하는 싸움은 내가 어떻게 집을 짓느냐도 물론 중요한 주제이어야 하겠지만 더 본질적인 파악은 항상 내가 그리스도께 이 인생의 집을 기초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이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고 있는가. 그리스도 때문에 하고 있는가.
그분의 영광에 기초하고 있는가? 이것이 늘 반복되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자, 그 얘기를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확대시키고 있죠. 17절을 보세요.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위에 세워지는 자라는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나무가 됩니다. 나무는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라 밑에 뿌리가 견고하고 튼튼한가가 가장 중요한 나무의 생명력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이렇게 확대해 가고 있어요. 18절 제가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앞을 보십시다. 사랑을 안다. 사랑을 아세요? 그런 질문들을 하죠. 네가 사랑을 알아? 예. 제가 박지성 씨를 알아요. 그분의 나이, 키, 경력,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그분하고 밥 한 끼 못 먹어봤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화면으로 밖에는. 그건 진정한 알미 아니죠. 그분이 뭘 알고 있는 겁니까?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미라는 것은 사랑을 알고, 근데 누구와 함께? 앞에 중요한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18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 지금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진리하다가 자객과 검객들만 시퍼렇게 살아있고 뭘 잃어버렸어요?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놓쳐버렸어요. 이 사랑은 십자가의 가장 핵심 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일부러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는 말은 체험적 알물 얘기하는 겁니다. 밥도 먹어보고 교제도 해보고 여행도 같이 다녀보고 그게 진짜 아는 거 아니겠어요? 몇십 년 교회를 같이 다녀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 그 사람을 지금까지 몰랐더라고요, 잘. 언제 알았냐면 선교여행을 같이 가서 같이 밥을 먹어보고 잠을 자보니까 그 사람 내면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분이었구나. 그전까지는 그저 그분의 그 눈매, 인상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선입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여행 가서 한 숙소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을 같이 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우직한 분이었구나. 그게 체험적 암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 부탁의 기도를 주께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는 어떻습니까?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무 이 결론적 주제가 커요. 넓이, 길이, 높이, 깊이. 물론 이것을 여러 가지 알레고리적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풍자적 해석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전체의 문맥과 맥락에서 이 내용이 뭘 은유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가늠해 본다면 결국은 십자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넓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까지 초대된 사건이에요. 맞죠? 넓이와 길이. 길이는 뭘까요? 이 십자가 사건이 갖는 영원성입니다. 역사와 시대와 모든 시간을 넘어
이 십자가 사건은 단번에 영원한 사건입니다. 영단번의 사건이에요. 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벌어졌던 박제된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이 십자가에 흘렀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내게 절실하게 요구되고 은혜가 필요한 사건이란 말이죠.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길이에요. 영원함, 깊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기와 동등하신 신이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어요. 내려보낸 깊이만큼 그 아버지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저 피조물에 불과한 나 같은 한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셨다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 온전히 이성 속에 이해가 됩니까?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져요. 믿어지는데 이해가 안 돼요. 놀랍죠? 보통 믿어지면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그 깊이 때문에. 그런데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를 깨치시고 그 아드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올리셨어요. 높이 올리셨어요. 하늘 보좌로 올리셨어요. 넓이, 길이, 깊이, 높이. 이것이 한 현장에, 한 사건에 나타난 것은 십자가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바로 여기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진리, 진리, 진리 하다가 온통 교회를 칼질로 피바다를 만들어 놓고 정작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떠들었던 진리는 참된 진리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혹 우리 삼일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이 개혁, 복음주의, 진리 이 명칭이 갖는 주제와 주장은 옳고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어지지 않을 때 아이들도 당연히 응징을 하고 징계를 하고 야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체벌의 개념으로만 아이들에게 가해진다면 그건 온전한 교육과 사랑이 될 수가 없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까지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를 위해서 빌었던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이 이 시대에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새로운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남은 2주간 특세 속에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이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그 대답이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